네, 시청하시는 분이 조금 줄었는데 이제 결승, 준결승 경기가 남아 있으니까 네. 네, 아시는 분한테 빨리 카카오톡 보내서 들어오시라고 시청 많이 하시라고 좀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야, 유병생 감사합니다. 홍보까지 멋진 해설에 홍보까지. 아, 제가 하고 있으니까 네. 자, 현석이 들어왔네. 은영이 화이팅. 우승 가자. 자. 사실 저는 이제 두 선수를 뭐 윤영 선수는 직접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네, 네. 임정현 선수는 소문으로만 듣다가 작년부터 임정현 선수 경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또 윤영 선수의 라이벌 선수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많이 이제 경기를 분석을 해서 알고 네. 있는데, 사실 오늘 코트에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예상을 해보면 임정현 선수한테 조금 유리한 코트예요. 네. 아,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임정현 선수, 윤영 선수 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는 선수인데, 네. 아까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임정현 선수의 공은 하체를 안정시켜 놓고 허리와 어깨턴을 좀 사용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파워가 많이 실려요. 그리고 저런 샷을 치는 선수들은 대부분 우리가 잡고 친다고 얘기하는데 네, 공을 맞습니다. 한 템포 늦게 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벽에서는 탄성이 높지 않은데 바닥에서 약간 튀어오르는 탄성이 있는 이런 ASB 코트에서는 임정현 선수 같은 스타일이 훨씬 유리해요. 반면 유은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드 코트에서 조금 더 네. 유리한 점을 보이는데, 유은영 선수는 라켓 헤드 스피드가 좀 빠른 선수이긴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 볼을 치는 타이밍이 임정현 선수처럼 최고 타점에서 떨어질 때 기다렸다 치는 게 아니라 네. 떠오르는 공을 바로바로 때리는 성향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다 보 본다면 네. 아무래도 조금 기다렸다 잡아놓고 치는 임정현 선수의 타법이 네. 유은영 선수보다는 이 코트에서 조금 더 강점이 있지 않나. 네, 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게임이 파워만 갖고 하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기술도 또 네, 필요하고. 유은영 선수가 조금 더그 컨트롤을 하고 임정현 선수가 저런 강력한 드라이브를 못하도록 길이 네. 조절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다 그러면, 예, 경기는 모르는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선수 결승에서 또 자주 붙는 양상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 두 선수 다 예, 멋진 경기 지금 요번 기대됩니다. 대회에서 상황은 1대1이죠. 예, 아, 그런가요? 단체전은 아, 임정현 선수가 네. 가져갔고, 복식은 복식은 윤영 유은영 선수가 선수가 가져갔고, 가져갔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개인전. 개인 타이틀 이거 하나 네. 남았는데, 네. 사실은 예. 또 개인 타이틀에 대한 욕심들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장 또 네. 크죠. 네. 이거는 뭐 개인이 가져가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두 네. 선수 다 욕심이 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단체전 복식을 하나씩 나눠 가졌기 때문에, 네. 예, 마지막 진짜 결승이지만 진짜 결승이라는 생각이 그렇네요. 들어요. 예, 결승 중의 결승, 네. 완결승입니다. 자, 윤용 선수 저 스커트에 왼쪽 밑에 보면은 이명 스쿼시 아카데미라고 마크를 찍었어요. 예. 저희 아카데미 마크를, 네. 예, 저는 만들어주지도 않은데 본인이 혼자 찍어갖고 저러고 입고 다니고 굉장히 하거든요. 신뢰하는, 네, 선생님을 굉장히 신뢰하더라고요, 네, 뭐 윤영이. 선생님이 훌륭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두 선수, 예, 마지막 경기인데 힘들겠지만, 예, 끝까지 좋은 경기 보여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아, 역시 두 선수 다 드라이브가. 아, 예. 자. 말씀드렸죠. 저런 샷, 유은영 선수 지금처럼 중앙에 쏠리거나 길이 조절 안 되면 네. 임정현 선수 저런 강력한 허리와 어깨를 동반한 파워 드라이브 계속 사용할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처럼, 예, 지금 득점처럼 저렇게 길이를 만들어주면 두 선수 다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확실히 기술력이 유은영 선수가 좋죠. 예, 네. 지금 예, 포핸드 드롭샷도 쉬운 드롭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잘 성공을 시켰어요. 와. 초반에 지금 윤영 선수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데요. 네. 아, 서브. 뭐 임정현 선수 지금 실수를 하긴 했지만 초반 네. 실수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네.
아, 윤영 선수도 실수가 나오네요. 네네. 아, 볼, 심판이 지금 네. 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잡았기 네. 때문에. 이제 윤영 선수는 볼이 약간 불규칙 바운드가 나니까 네네. 아웃이라고 판단해서 안 치고 그냥 손을 들었는데 심판이 받아주질 않네요. 아, 자. 네. 이게 똑같은 지금 이제 실수가 ASB 나처럼. 코트의 네네. 그 코트 특성인데 저게 아마 보드 코트에서는 저 샷이 들어갔을 들어갔을 거야. 거예요. 네, 아까 보스트가 밀리더라고요. 네. 근데 ASB 코트는 이런 시멘트 코트처럼 네. 예, 굉장히 정확하게 타격이 되지 않으면 볼이 길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정확한 타격을 해야 돼요. 네. 두 선수 다 파워 좋죠? 엄청 파워 좋은. 네. 아. 사실 이번에 임정현 선수 득점은 럭키예요. 네. 윤영 선수 공이 굉장히 빨라서 임정현 선수 라켓을 그냥 갖다 댔는데 밀려서 보스트가 네. 되면서 네. 자, 임정현 선수 들어갔습니다. 지금 서브 실수가 나왔어요. 네, 조금 전에도 약간 애매한 상황이 나왔는데 임정현 선수 서비스를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와, 저. 지금처럼 저렇게 끝까지 맞춰주지 않으면 ASB 네. 코트에서는 보스트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네네. 저, 임정현 선수의 저 보스트 샷이 굉장히 또 많이 쓰는 그 자기의 공격 샷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거는 임정현 선수 스타일 때문에 그런데요. 네네. 임정현 선수가 지금처럼 네. 파워를 아, 많이 잘못 사용하고 잡고. 있기 때문에 같은 동작에서 변화를 주는 거는 사실 보스트가 가장 편해요. 아. 네. 아. 강하게 드라이브를 칠 것처럼 하면서 옆벽을 보스트. 맞춰주면 사실 네네.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상대 선수가 맞습니다. 어렵거든요. 그게 더 효과를 보는 이유는 그만큼 임정현 선수의 공이 빠르기 때문에 빠르고 그래요. 강하기 네. 때문에 그렇기 상대방 때문에 선수가 잘못 움직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임정현 선수는 보스트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임정현 선수한테 조금 더 이렇게 좀 좋은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약간 헤드스피드를 이제 변경하는 방법의 어떤 그런 스타일을 조금 구사하면 훨씬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아. 굉장히 그 강력한 드라이브와 강력한 보스트, 빠른 보스트만을 주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네. 순간적으로 라켓의 변화까지 가져온다면 뭐 따라갈 선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샷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자, 어우, 잘 걷어냈어요. 이번에는 좋은. 지금은 이제 임정현 선수가 잘 치긴 했지만 윤영 윤영 선수의 선수가 미스샷이었어요. 예, 네네. 앞에 있는데 앞에다가 주면 안 되죠. 저 때는 한번 로브를 때렸어야 돼. 쳐서 아, 예, 네. 뒤쪽으로 빼야 돼요. 드라이브를 치기에는 윤영 선수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드롭을 네. 다시 맞드롭을 놨는데 예,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자, 두 선수 지금 8대 8 상황. 자, 첫 세트를 누가 가져가는 것도 사실 또 되게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아, 끝까지 따라갔으면 칠수 있는 공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아쉽네요. 저것도 약간의 실수라고 보여지는데 네. 사실 충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공이 뒤쪽으로 빠져나갔고 예, 윤영 선수 심판에게 볼을 끝까지 칠수 있다는 모션을 보여줄 보여줘, 필요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뒷벽에서 공이 많이 많이 튀었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예, 때문에 충분히 충분히 칠칠수수 있는 있는 공이었는데 공이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그게 또 마지막 포인트라 더 아쉬워요, 그쵸? 저게 네. 중간에 있던 포인트면 뭐두 선수에게 큰 지장이 없을 텐데 아예 그 게임을 결정짓는 그런 포인트에서 나온 실수였기 때문에 네. 상당히 뼈아픕니다. 하지만 뭐두 선수 다첫 번째 경기는 되게 좋은 경기 보여줬어요. 8대 8까지 가는 경기였고 예. 세컨 경기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경기를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지금 코트 배정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잠깐 딴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역시 결승전이니까 이제 또 100명이 넘게 네, 들어오셨네요. 네. 지금 톡을 많이 보내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마스터 결승전 세컨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임정현 선수가 9대 8로 이겼습니다. 아, 두 선수 다 정말 깔끔한 드라이브. 네, 굉장히 좋은 드라이브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랑. 자, 먼저 첫 점을 임정현 선수가 먼저 가져갑니다. 지금도 임정현 선수가 물론 잘 치긴 했지만 임정현 선수가 잘 쳤다기보다는 윤영 선수의 실수에 의한 실점이죠. 네네. 네, 포핸드 쪽에서 지금같이 이렇게 라켓이 닿는 상황이었는데 임팩트 순간에 그립을 조금 놨어요. 아주 끝까지 볼을 보면서 목표점을 향해서 상체까지 옮기면서 정성을 들인 발리 드롭이었습니다. 네, 자,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윤영 선수가 두 번째 세트를 가져가서 세 번째 세트에서 두 선수가 좀 진검승부를 하기를 좀. 아마 지금 스쿼시 이 경기를 보시는 분 양 선수의 팬이 아니라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뭐 두 선수한테는 잔인한 얘기지만 보이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경기를 오래 맞습니다. 보면 좋기 때문에 그리고 한 선수가 좀 이렇게 너무 쉽게 이기는 경기보다는 지금처럼 이런 박빙의 경기 맞습니다. 이런 경기를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자, 세컨 경기도 상당히 지금 박빙의 경기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정확하게 컨택이 안 되면서 부스가 성공되지 않았어요. 네, 났네요. 두 선수 백핸드 싸움인데요. 아이고. 이게 ASB 코트는 지금 관중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시는데 ASB 코트는 일반 보드 코트와 코팅 방법이 달라요. 네네. 일반 보드 코트는 매끈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이 약간 밀려나가서 저런 공이 쉽게 성공이 되고 또 바운스도 저렇게 불규칙하게 안 납니다. 근데 ASB 코트는 표면이 약간 거칠거든요. 굿샷. 그래서 각도도 정확하고 조금만 니게 맞아도 공의 변화가 상당히 심해서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자, 두 선수 굉장히 다양한 샷의 공격샷 두 선수 다 멋진 결정샷을 보여주고 굉장히 있는데요. 굉장히 결승전 다음 그런 멋진 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어도 5대 5입니다. 네. 첫 번째 경고도 9대 8로 임정현 선수가 가져갔는데 제가 떨리네요. 이번에 좀 늦었나요? 네, 윤영 선수 그 백스윙이 조금 늦었다고 심판이 판정한 것 같아요. 이번에 역시 강한 드라이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치는 똑같은 스윙에서 약간 볼을 빗맞추니까 윤영 선수가 예상을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끝까지 잘 따라갔어요. 자, 자, 이운영 선수. 두 선수 다 아주 굉장히 멋진 경기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자 선수들이 저 정도 뛰고 저런 어려운 샷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은 화면상으로 굉장히 느리게 보이겠지만 지금 현장에서 지금 빠르게, 임정현 선수 아까 백핸드 쪽에서 수비나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상황은 진짜 여자 선수라고 보기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두 선수
네, 지금은 노렛이 맞아요. 네, 윤영 선수 공이 중앙으로 너무 몰렸어요. 그러니까 임정현 선수가 쉽게 반대쪽으로 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정현 선수가 강한 드라이브를 갖고 있다고 해서 윤영 선수 너무 긴장해서 저렇게 아예 뛰지도 못할 정도로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네, 끝까지 보면 많이 튀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코트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조금 더 침착하게 볼 필요가 아니, 있어요. 윤영 선수도 임정현 선수 못지않은 강력한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매치 볼 상황인데요. 네. 어이없는 실수네요, 임정현 선수. 네. 자, 승리를 너무 빨리 예감했나요? 찬스 여기서 윤영 선수가 볼이었는데. 한점다 따라 붙어서. 네. 7대 8이죠. 네. 한점더 따라가야 저희가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텐데. 네. 역시 임정현 강력한 선수의 드라이브의 변화샷으로 윤영 선수 이번에도 서륙전을 못하고 다음 기회로 넘기네요. 하지만 두 선수 다 정말 멋진 경기 보여줬습니다. 네, 아까 네, 아쉽습니다. 경기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선수 다 진짜 훌륭한, 감히 우리나라 여자 최고의 예, 그 맞습니다. 선수라고 할 할 만큼 만큼. 강한 드라이브, 보스트, 수비, 뭐 로브, 발리 다양한 기술을 모든 샷들을 보여주면서 골고루 쓰면서, 지금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함성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탄성도 멋진, 많이 정말 멋진 나오고, 경기였습니다. 멋진 경기였습니다. 네, 윤영 선수.